다음은 신제품 소개입니다. 신제품. 네. 이런 제품 어때요? 오늘은 어떤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까요? 짜잔. 오늘 제품은 락팩이라고 합니다. 락팩. 전자기기들을 안전하게 휴대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락팩이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와 있죠? 얼마입니까? 24만 9,458원. 네. 아, 25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고요. 되게 튼튼해 보이는 가방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가방이냐면요.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이런 사무실에서는, 공구통에서 보이지만, 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야외로 나가서 산에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는 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락팩이라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킥스타터라고 하는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넣어놓게 되면 험하게 다루어도 끄떡이 없답니다. 일단 록팩은 재질이 튼튼하고 방수가 되고요. 가로가 한 25cm, 세로가 한 13cm 정도 되고요. 7cm 정도의 두께입니다. 핸드폰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패드, 태블릿 PC 같은 건 들어가겠네요. 그죠? 실리콘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민감한 전자기구에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해주고요. 1.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멀쩡하답니다. 핸드폰에 1.2m에서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죠? 액정에 금이 가는데, 여기 넣고 있으면 안 깨진답니다. 중간에 그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일격이 생겨서 안 망가지는. 그리고 물에 뜨고요. 최고 80도, 최저 20도의 온도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한쪽에 태양전지판이 있대요. 태양전지판이 있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이 됩니다. 충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쓸 때는 그 케이스에 넣어놓으면 자체 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USB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자체 충전. 일종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플러스 케이스죠. 그죠?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방이나 가방 위에다 달수 있고, 가방 백팩 위에다가 달고 다녀도 되고, 자전거나 이런 캠핑카 같은 데 한쪽에다 얹어놓고 고정시켜 놓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넣어놓고 충전도 시킬 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요. 지마켓은 아직 없고요. 킥스타터라고 하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지금 캠페인 중이고요. 현재 159달러에 확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주문을 하면 올해 6월달에 배송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게 작년 글이네, 작년 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25만 원 정도 하죠. 25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락팩 파이어니아 1.0. 이런 유사한 것들은 인터넷에서 얻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이제 제품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는 게 많아야지 컨설팅 코칭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제품 어떨까? 이런 거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충전이 되는 케이스면 어떨까? 충격에 강한 케이스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봐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봅니다. 이해되시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노력은 끊임이 없죠. 끊기면 안 됩니다.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채팅님도 요즘 교육 되게 열심히 받으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저희 서울지에 합류해서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팅님도
지금 교육받고 계세요. 네. 네. 쭈님 아닙니다. 예, 쭈님 아니고요. 아, 우리 연합회님 오로지 쭈님한테 관심 있구나. 이따가 끝나기 전에 쭈님의 소식도 잠깐 전해드릴게요. 쭈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네. 네. 네. 쭈님은 언제 나오는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